부잣집 마나님 같은데 왜 왔어? 안녕하세요. 그냥 속상한 게 있어서 왔어요. 궁금한 것도 있고. 금전걱정 안 하고 살게 생겼는데? 솔직히 금전걱정은 안 해요. 안 하는데 요즘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사고 쳤다고는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. 무슨 사고? 뭔 사고 쳤구만! 욕하시네요. 좀 제가 좀 큰 사고 쳤어요, 솔직히. 뭐 다 털어놓을 데도 없고 좀 궁금한 것도 있어서 좀 왔어요. 아이고, 제가 참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금전도 큰 사고 쳤구만. 뭐 이렇게 투자했어? 투자한 걸로 보이는데. 맞아요. 솔직히 좀 남편 몰래 돈 좀 썼는데 요즘에 주식이 핫해서 그냥 주식에다가 좀 돈 좀 썼어요. 썼는데 주식이 미쳤구만. 아 이게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이게 약 올리듯이 막 이러니까 막 이게 애 같아서 죽겠어가지고 근데 될 것 같아요. 될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남편이 솔직히 이제 사업을 하고 이게 또 솔직히 돈에 대해서 좀 부족하진 않는데 처음에 요거를 조금 넣어가지고 했는데 돈이 조금 쏠쏠하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남편 몰래 그냥 쌈짓돈 하기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한 번은 말아 먹었어요. 말아 먹었는데 이게 한 번 이 맛을 보니까 이게 자꾸 땡기는 거예요. 또 이렇게 주변에서 아유 좀 확실하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솔직히 시아버지한테 남편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어렵다고 남편 몰래 남편한테 말을 하지 말고 남편 많이 속상해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니까 좀 남편 몰래 시아버지한테 가서 좀 돈 좀 땡겨가지고 했어요. 주식은 솔직히 근데 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말할 것 같기도 하고 들킬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더 이상 돈을 어떻게 꼬라박는 게 남편한테 들킬까 이게 어떻게 할까? 나 이제 이거 주식을 어떻게 한번 또 이렇게 터져 볼까? 어떻게 땡겨가지고 어떻게 좀 한번 터트려 볼까? 미친 거 아니야? 언니 미친 거 아니야? 어? 언니 지금 언니는 이게 점이라고 지금 보러 온 거야? 어? 언니 지금 구설수에 망신수가 있어, 이혼수가 있고 집안이 혼란 뒤집어져. 보살님이 이거 안 해보셨죠 주식? 저 여자 정신 못 차렸구만 이 여자. 아주 신랑이 이제 된팡 한바탕 터져야지 이거 저기 정신 차려야 되겠구만. 이혼당해 정신 차리고 왔어. 아줌마 한방에 죽으니까 정신 차리고 가세요. 이거는 점이라 볼 수가 없어. 아줌마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이거는. 가서 신랑이 이제 이실식고 하고 시아버지 집 갱이 저가 혼나지 말고 집안 골라당 뒤집어져. 그러니까 얼렁 신랑이지 얼렁 이십구 해. 이십구 가서 얼렁 저기 해. 난리 났네.